아가씨가 그림을 그리면 제가 출처를 꾸며서 이정혜 대표님께 보여드렸고요. 지난번 최강그룹 사모님이 사신 그림도 이주 아가씨가 그린 게 맞습니다. 나다운 걸 멋대로 정하지 마시죠. 난 언제든 원하는 대로 변할 수 있으니까. 작가가 자살한 것처럼 조작해 몸값을 올려놓고 그렇게 챙긴 돈이 수백억은 될 겁니다. 네가 뭔데 나서서 난리야? 내가! 선진 작가의 아들이니까. 오늘 경매 수익금의 5%는 한울재단을 통해 사회 소외계층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오늘 이 작품을 보러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선진 작가님의 미공개작으로 1980년대 미국 체류시 작업하신 작품입니다. 보존 상태도 굉장히 우수한데요. 작가님이 미국에서 찍은 사진을 통해 흐릿한 형태로 노출되긴 했었지만 그동안 실제 작품을 찾진 못했었죠. 그럼 시작가 20억에서 1000만 원씩 호가하겠습니다. 20억 1000 서면 있고요. 2000, 3000, 6000, 30억 안 계십니까? 전화 잘 울리고 있나요? 30억. 네, 현장에 30억 나왔습니다. 금액 호가하겠습니다. 35억, 35억 1000, 35억 3000, 35억 8000, 35억 9000, 36억, 36억 3000, 36억 8000, 36억 9000, 37억 1000, 37억 2000, 38억 5000, 38억 6000, 38억 7000. 네, 38억 7000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이대로 확정할까요? 그럼 38억 7천, 38억 7천, 38억 7천. 건너뛰고 40억. 네, 40억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작품 번호 1번 선진 작가님의 유화. 40억, 40억, 40억. 낙찰됐습니다. 선진 작가님의 작품 중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사모님, 그림은 이따가 경매 끝난 후에. 사모님, 이게 무슨 감히 나한테 사기를 쳐?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이거 보여? 40년은 된 그림이 나무로 가려진 쪽이랑 아닌 쪽이랑 어떻게 색이 똑같지? 노출이 된 쪽이 더 산화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림을 낡아 보이게 하려고 커피색 물감을 칠하고 천을 씌운 거죠. 사모님이 지난번에 구매하신 선진 작가의 작품도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그 작품은 작품 번호도 겹치는 다른 작품이 외국 아트 컬렉터 집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두 작품은 위작이란 뜻이지. 아닙니다. 제가 사모님께 드린 작품들은 분명히 선진 작가님이 그리신 거예요. 아시잖아요. 누가 작가님의 화풍을 따라할 수 있겠어요? 못할 건 없지. 뭐든 똑같이 베낄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모님.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저희... 그럼 다 까보면 되겠네. 이정혜 씨,
그림거래 내역서랑 갤러리 소장 작품 목록 다 뒤져봐요. 그동안 판매한 리스트 전수조사해서 위작인지 진품인지 다 가려보자고 어디. 응? 사모님.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사모님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그게 말이 돼? 그림은 팔아먹은 건 이 여잔데. 이주야, 네가 나 좀 도와줘라. 네, 어머니.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이 일 네가 한 걸로 해. 네? 그 그림 이주 아가씨가 그린 겁니다. 이주 아가씨가 선진 작가님의 화법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면서 제게 이익금 분배를 제안하셨습니다. 아가씨가 그림을 그리면 제가 출처를 꾸며서 이정혜 대표님께 보여드렸고요. 지난번 최강그룹 사모님이 사신 그림도 이주 아가씨가 그린 게 맞습니다. 김 실장님. 이주. 회사 차원에서 일이 커지는 건 우선 막아야지. 사람들 말하기 좋아하는 거 알잖아. 한혜주 씨, 저 말 사실입니까? 어머님. 맞아. 경찰서 가서 입 닫고 있으면 돼. 엄마가 변호사 바로 보낼 테니까. 응? 어머니가 그러신 거예요? 지금 이 어머니도 모르시는 게 아니라. 넌 이런 상황에서 그게 중요해? 김 실장님, 대체 왜 이런 짓을. 증거도 있습니다. 이주 아가씨 차에 그동안에 판매에 대금을 입금시킨 페이퍼 컴퍼니 계좌거래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선진 작가님 거 외에 따로 제작한 위작들은 갤러리 작업실에 있고요. 거기 작업하는 게 오히려 눈에 안 띌 거라고 하셨거든요. 사진을 왜 못 찍어? 너무 잘 찍었단 모를까. 근데 왜 기사가 안 나와? 서도국내에서 막았어. 뭐? 데스크에서 먼저 보고 했나 봐. 대자그룹 우리 대형 광고주잖아. 역시 있는 집이시네. 괜히 너만 회사에 욕 먹은 거 아니야? 지금 내 걱정할 때냐. 그럼 너는 제대로 뺏긴 뺏은 거야? 어? 그러니까 잔다고 서도국이랑. 와인을 한 병 마신 바람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에이, 뭐 드리본 것도 아니구만. 뭐라 생각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자, 떠올려. 머리에 힘을 빡 주고 우주의 길을 쫙 모아서. 여보세요? 야, 한혜주! 한혜주! 여보세요? 돌려줘.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포기하시는 게 편할 텐데요. 그러기 싫다면? 봤잖아. 내가 이 집안 사람들 다 불편하게 만든 거. 기분 꽤 괜찮던데? 아가씨답지 않으십니다. 나다운 걸 그쪽 멋대로 정하지 마. 난 언제든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할 수 있으니까. 이거 내 거지? 왜 먹느냐?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다. 내가 그냥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도움이 안 되다니요. 얼마 전에도 저 할아버지 덕분에. 덕분이라니. 그런 말 하지 마라. 알렸냐? 내가 니한테 진비 생각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 내 이 단단히 보답을 해야 할 긴데.
저한테 진 빚이란 거 대체 그게 뭐길래 이러세요? 어쨌든 걱정하지 마라. 네 괴로움만큼은 이 할애비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오이? 네, 감사해요 할아버지. 저 그럼 또 올게요. 식사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아셨죠? 혹시 당신이 맞네? 왜 날 감시하는 거야? 전 이정혜의 사람이니까요. 대표님이 시키신이라면 뭐든. 아니, 당신 의지로 날 지켜보는 거잖아. 그때 나 할아버지랑 만나는 것도 봤지. 하지만 이정혜한텐 보고하지 않았고. 알고 계셨군요. 왜? 김 실장은 이정혜의 사람이고 이정혜가 위협받는 상황에선 누구든 대신 망가뜨릴 수도 있는 사람인데. 말해봐. 당신답지 않은 이런 행동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고. 나다운 걸 멋대로 정하지 마시죠. 난 언제든 원하는 대로 변할 수 있으니까. 아가씨답지 않으십니다. 나다운 걸 그쪽 멋대로 정하지 마. 난 언제든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신 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정혜와 나 우리 둘 중에 누가 이길까가 궁금한 거야. 아니면 누구 편에 붙을지 간을 보는 거야. 글쎄, 둘 다라면? 그럼 내 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 제안할게. 내 편이 되죠.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돈은 필요 없습니다만. 그럼 뭐가 필요한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 편에 붙을지. 간을 보는 동안에라도. 어떻게 됐어? 전 회장님과 이태자 회장님과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입수한 CCTV 영상입니다. 뭐야 저건? 돈입니다. 어림잡아도 10억이 훨씬 넘는. 뭐? 그리고 이것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내 예상에 맞았네. 역시 한운재였어. 왜 또 기분이 안 좋아? 내가 기분 좋을 일은 또 뭐 있어? 어른들께 바로 허락받기 어려운 거 알잖아. 더 노력해야지. 알아. 나도 안다고. 근데 그 집 드나들일 때마다 한이주 기세등등한 꼴을 볼 생각하니까. 아, 내가 쪽팔려서 말도 안 했는데 그때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 누구한테 가짜라고 하니? 감히. 한이주가 그런 말을 했다고? 어. 자기가 진짜라고 막 그랬다니까? 어서오세요. 요양원 건으로 회장님과 아가씨가 함께 움직인다고 확신하게 된 듯합니다. 아가씨가 자신의 태생에 대해서도 아는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고요. 주의해야겠네. 이정혜의 과거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한 건 어떻게 됐어? 일단 아가씨에게 약을 먹였다는 이유로 쫓겨났던 이금영 씨의 위치를 추적 중입니다. 시간이 꽤 걸렸지만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전부터 알아보고 있었던 거야? 이정혜의 약점이 될 일을? 왜? 그 얘기는 나중에 하죠.
할아버지는 새로운 곳은 괜찮으시대? 이전보다 밥이 어둡다고 투정 부리시는 걸 보면 괜찮으신 것 같네요. 그래, 신경 써줘. 네, 그럼. 참! 그림은 잘 받았지? 나 그거 어렵게 얻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잘 부탁해. 그런데 제가 그 그림 원한 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갤러리에 있을 때면 항상 그 그림 보고 있었잖아. 이렇게 이런 표정. 제가 뭘 또 그렇게. 왜? 똑같이 한 건데? 찾았습니다. 이금영. 가게 일 때문에 멀리 나올 순 없다고 하더군요. 쫓겨난 후에 굴곡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례합니다. 쉬는 시간이요. 잘 옆에 오셔. 혹시 이금영 씨 되십니까? 예? 형이 뭐... 있었구나. 이주가 살아 있었어. 아이고 이주야. 아니 결혼했다고? 너무 잘됐다. 신랑은 잘해주고. 네. 같이 살았으면 이모도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 내가. 억울하게 쫓겨나지만 않았어도. 괜찮다면 그때 일에 대해 좀 듣고 싶은데요. 그게 이주가 중학교 들어갔을 쯤이었지 아마? 어딜 갔다 오더니 물건을 막 던지고 깨고. 아니 그날따라 더 얘한테 심술을 부리더니 그날 저녁에 얘가 뭘 먹곤 딱 아팠던 거야. 제가 쓰러졌던 그날이요? 의사가 오더니 피소인가 뭔가 중독됐다고. 근데 그 여자가 내가 그런 거 아니냐 대? 나 기가 막혀서 내 홧김에 그랬다? 뭔가 넣었으면 이주를 미워하는 사모님이 넣었겠지. 내가 그랬겠냐고. 그러다가 뭐 짐도 제대로 못 싸고 쫓겨났지. 일전에 전화로 제보해줬던 일 고맙던 말도 못했네요. 큰 도움을 받았는데. 그 영상의 존재를 아는 건 이정혜와 나 유세혁 실장의 모친뿐이었습니다. 유 실장 모친의 휴대폰을 조사했더니 금방 다 나오더군요. 그런데 왜 우리를 돕는 거죠? 심지어 이정혜의 비서면서 그 사람과 어떤 악연이 있는 겁니까? 그게 궁금해서 날 부른 겁니까? 당신들의 원함보다 얕진 않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 그럼 나와 생각이 같겠군요. 나는 지금 그 여자를 바로 찢어 죽여도
시원찮아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생각을 해봤죠. 이정혜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 그 여자가 가장 두려운 순간은 과연 뭘까? 이건 뭡니까? 열어보시죠. 조동수, 그 남자를 찾아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필요한 비용은 얼마든지 더 지원하시겠답니다. 선진 작가라고 들어는 봤지? 그 산에서 자살한 사람? 유명하잖아. 그 작가 미공개작이 있어. 공개하면 서로 사귀었다고 난리도 아닐걸? 이건 이정혜랑 조동수? 어떻게 된 거야? 조동수한테 도청기를 붙였어. 그 여자 분명히 어떤 일이든 벌일 테니까. 그래서 그 그림이 너희 갤러리에 있다는 거야? 아니, 다른 곳에. 곧 준비될 거야. 그러고 보면 이정혜 큰돈이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든 선진 작가의 그림을 구해오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려는 것 같은데. 그 그림들 어디서 가져왔는지 몰라? 네, 항상 갤러리로 바로 배송돼서 어디서 발송하는 건지 알 수만 있다면. 잠깐만, 이거 보여? 40년은 된 그림이 나무로 가려진 쪽이랑 아닌 쪽이랑 어떻게 색이 똑같지? 그림을 낡아 보이게 하려고 커피색 물감을 칠하고 천을 씌운 거죠. 그러니까 위작이란 뜻이지. 맞아, 이정혜가 가져온 선진 작가의 그림들은 가짜로 밝혀졌었어. 이정혜, 선진 작가의 작품을 구해오는 게 아니야, 만드는 거지. 뭐? 네. 어딘가에서 위작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야. 거길 덮치면 위작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 거야. 아니요, 그건 아가씨가 틀렸습니다. 뭐? 저 선진 작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정혜가 가져온 그림들 선진 작가가 그린 겁니다, 확실히. 아니, 위작이 확실해. 증거는 김 실장이 가지고 있어. 그게 무슨... 내가 줬던 선진 작가 그림 세부감정 맡겨봐. 내 말이 틀리면 내 전 재산 통째로 내줄게. 여길 보세요. 원래는 산화된 차에 따라 색이 달라야 하는데 가려진 쪽 아닌 쪽 색이 똑같죠. 오래된 그림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조작했던 거죠. 그럼 이 그림은 위작이라는... 근데 참 희한해요. 그림의 색채, 구도, 사인까지. 작품은 정말 완벽한데... 여기서 위작 작업을 하고 있었다니. 어쩐지 이정희 동선은 다 깨고 있는데. 할인학생 면회 때 좀 밖에서 대기하라고 다른 방에도 들렸던 것 같습니다. 도곡 씨는 어디쯤이지? 전 안의 상황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최세영! 최세영! 왜 또? 저게 또... 여긴 어떻게 알고... 왜? 뭔데? 난 도착했는데 어디야? 거의 다 왔어. 받아버려. 저거 내가 죽이려고 했던 한희주야. 지금 쳐버리고 바로 그림 가지고 나오자. 얼마에 팔리든 반은 줄게. 돈 안 받을 거야? 어서!
작가. 괜찮으세요? 괜찮아. 위작 작가는 찾았어? 네. 이정혜가 원비를 지우려던 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와. 와. 너 아! 나를 이놈들. 너라니까. 아, 가만히 좀 계세요, 좀. 이들 따윈 범죄도 못할 사람에게 감히. 당신 알아보는구나. 그래. 내가 바로 대선진 작가님이시다. 닮았어, 많이. 근데 선진 작가님은 산에서 돌아가셨다고.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었죠. 아니야. 조작이야. 저거 다 조작이라고! 이정혜의 죄목 더 있습니다. 선진 작가의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을 이용해 요양원에 가두고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작가가 자살한 것처럼 조작해 몸값을 올려놓고 그렇게 챙긴 돈이 수백억은 될 겁니다. 김 실장, 네가 뭔데 나서서 난리야? 내가! 선진 작가의 아들이니까. 네가 그럼 그래서 내 옆에서 그동안 이정혜가 저질렀던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자료들 오늘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내 남편 아니 우리 유라한테 연락하게 해줘요. 지금 상황 알면 가만히 안 있을걸? 하늘구명 감사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겁니다. 더한 갤러리 측에서도 자료 주기로 했고요. 뭐? 모르겠어? 당신 편 돼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뜻이야. 한이주 너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아가씨. 아버지는 좀 어떠셔? 요양원에 계십니다. 경찰서에서 많이 놀라셨죠? 선진 작가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다고는 생각했었어. 부자 관계일 줄은 몰랐지만. 고아원에 너무 어릴 때 맡겨져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몰래 본 기록카드에 그 사람 정보가 떡하니 적혀있더군요. 그때 알았죠. 세상엔 부모가 있어도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들이 많다는 거. 아버지 집을 알아내서 찾아갔다가 거기 드나든 이정혜를 봤습니다. 누가 봐도 연인 사이 같았는데. 얼마 후 아버지가 자살했단 기사가 나더라고요. 그럼 이정혜를 의심해서 곁에 있었던 거야? 그 여자 곁에 있으면서 더욱 확신했죠. 이 사람은 자기 이득을 위해 사람 하나는 죽이고 남겠다고. 곁에서 노예처럼 부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하고. 벌 확실히 받을 거야. 사람은 자신이 한 만큼 돌려받는 법이니까. 그렇다면 아가씨께는 복이 돌아오겠네요. 그 집에서 저를 사람처럼 대해준 사람 아가씨뿐이니까요. 부사장님 금방 깨어나실 겁니다.